최근에 외교 소식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사드 갈등으로 잔뜩 얼어붙었던 한중의 정상 외교 전환점을 맞을 것이란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. 다음 달 초에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이 한중 양국 정상이 만날 가능성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. 어떤 내용입니까? 네,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집권 2기를 맞이하면서 주변국을 상대로 새로운 외교 행보를 전개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. 이 과정에서 한중 관계의 재정립을 위한 외교적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. 특히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그간 대립 양상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사드 갈등으로 소통 창구가 막혀있던 한중 관계에도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.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동북아 순방에 이어 다음 달초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가 한중 관계에 물꼬를 틀수 있는 최적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. 예.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기간 동안 중국 사드 보복 문제를 설명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시 주석에게 이해를 구하고 설득하는 시나리오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. 이를 토대로 에이펙에서 한중 정상이 만난다면 의미 있는 결과물이 나올 것으로 기대됩니다.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당 대회를 마무리한 중국은 이제 본격적인 외교 행보의 시작점에 있다면서 양국 정상이 에이펙에서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 중이라고 말했습니다.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시 주석에게 축전을 보내며 가까운 시일 내에 만나고 싶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